자, 비용과 청렴님 백단 이모띠. 홍구는 귀엽다 철구야. 왜? 와. 청담동 젠틀맨님. 홍방이 형님, 100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귀여운 홍군현님. 아, 100개 정말 감사드립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청담동 젠틀맨 형님. 180개 감사드립니다, 형님. 아, 형님, 죄송해요. 귀여운 홍군현님 또 100개. 형님, 감사합니다, 형님. 감사드립니다. 또 100개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그래요, 형님? 아, 형님, 아까 그분 맞죠? 형님, 맞죠? 아, 아니, 죄송해요. 아니, 아닌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형님. 아, 홍박이 형님이랑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고맙습니다. 제가 너무 감사드립니다. 귀여운 아. 홍군현님. 와, 귀여운 홍군현님, 100개 감사드립니다. 와, 귀여운 홍군현님, 또 100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분 누군데요?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100개. 왜? 아니, 저분 아까 그 젠틀맨 말하면 유학생이라고, 유학생이요. 얘들아. 그리고 시청자한테 주는 것보다, 응? 뭐 홍구나 뭐 그런 사람한테 주는 게 더 이득이야. 이득이 아니라, 어? 잘한 짓이야. 홍구도 유모차 필요한데 홍구한테 보내줘야지. 홍구한테 보내줘야겠다. 내 거 비싼 거예요, 유모차. 자, 비싼 거예요. 아니, 수행이가 어떻게 왔냐면, 아, 수행한테 미안하네. 아까 그냥 막. 야, 솔직히 수행이가 많이 안 들어왔긴 했잖아, 맞지? 야, 수행이가 요즘 좀 잘 안 들어왔어. 요놈 분영님 몇 개 안 기모띠. 와. 꽃콩구 주안양. 아, 알겠습니다. 귀여운 홍민현님 또 별풍선 100개, 형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형님. 100개 고맙습니다, 100점. 별풍선 100점 감사드립니다, 형님. 아이, 아! 형님, 감사드립니다, 100개. 감사드립니다. 그래, 수혜가. 우리 한번 정삼회랑 한번 가져보자. 어? 서로 오해를 좀 풀어야겠다. 어? 이거는 오해를 좀 풀어야 돼. 그래, 너 많이 화났네. 그래, 조용해봐. 형, 딱, 이거 딱 오픈하고. 야, 이 새끼야. 그래도 내가 사장이잖아. 새끼 뭐 사장한테 대들고 있네. 아, 꽃가루님 어서오세요. 오해가 아니고 사장님이 저한테 마음에 안 드시는 걸 말씀하시라고요. 제발 좀. 아, 그래, 알겠어. 딱 하고 오픈하고. 중앙 군역을 이렇게 딱 뚫어주면서 바로 폭포 이렇게 깔끔하게 좋구만. 좋았다 이건. 야, 쇠가 채팅으로 길어지니까 전화 한 사발이 가자. 어? 야, 채팅으로 길어지니까 전화 한 사발이 가자. 어? 논리배틀 한번 하자. 논리배틀. 컨텐츠 하지 마세요. 컨텐츠로 뭐예요? 나 지금 진심이야. 진심이잖아. 뭘 컨텐츠야 이게. 논리배틀 한번 하자. 야, 이게 어떻게 컨텐츠야. 빨리.
컨텐츠 한번 하자. 아, 아 야, 야, 놀리배틀 한번 하자. 재건님 100개 안 돼. 아, 재건형님. 재건형님. 아, 정말 100개 감사드립니다. 제거 형님 고맙습니다. 팬클럽 가입을 100개씩이나 정말 고맙습니다 형님. 마 전화 받아라. 더 이상 안되겠다. 전화 받아라. 전화 받아라. 배틀 한번 가야겠다. 뭐? 네. 자, 니 먼저 말해봐라. 뭐가 서운한데? 아, 제가 서운한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방송 중에 뭐라 하시고 약간 이런 거를 방송 중에서 얘기하면 제가 그게 진심인지 뭔지 모르니까 이제 방송 뭐 안 할 때라든지 좀 제가 뭐 좀 더 잘했으면 하는 게 있으면은 말씀해달라고 얘기를 몇 번 했는데 뭐 별로 생각이 없으신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형이 일단 먼저 말할까? 네. 일단 직원은 뭐냐? 24시간 대기해야 돼. 어? 네? 일단 내가 방송 키면 너 들어와 있어야지. 너 근일 중 아무도 안 들어왔지 거의. 너 들어온 적 있어? 처음에 아니요. 와 처음에 딱 들어와서 말하고 그다음 들어온 적 있어? 아무도 안 들어왔어. 중간 타임쯤도 없어져 있어. 사장님 제가 뭐라고 썼는지 보셨어요? 너 맨날 야 처음에 막 들어와가지고 왕 어그로 끌다가 생으로 막 다다다다 뛰다가 어? 중간쯤에 딱 볼라 그러면 너 항상 없어. 어? 중간쯤 되면 제가 필요가 없잖아요. 사장님이 저를 뭐 찾을 게 뭐가 있어요? 전자계집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선생님이 그렇게 전자계집 야! 네? 편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아? 그 방송을 봐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딱 센스 있게 그거 편집 아 이거는 편집 이렇게 해야겠다. 이게 나오는 거지. 아 사장님 방송만 제가 볼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겠지만 사장님 방송을 볼 수가 없잖아요. 저는. 뭐라고? 일단은 차량의 방송에 풀영상 많이 올라가는 거는 그건 이제 뭐 지혜 방송에서 이제 풀영상이 아니라 편집을 계속 올려야잖아요. 지혜 야 지혜 거는 그리고 풀영상이 안 올라오니까 미리 반화해야 된단 말이에요. 너 야 BJ 지혜 씨가 월급을 많이 줘요. BJ 철구 씨가 월급을 많이 줘요. 사장님 많이 주는데 그러면 나한테 붙여야 되는 거야, 나한테. 아니, 둘이 가족이신데 좀 이렇게. 가족이기 전에 BJ로서는 적이야, 적. 아니, 적으로 하면 안 되죠, 사장님. 그거는, 부부는 돈을 같이, 경제 공동체예요, 사장님.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일을 하면은, 그게 사장님한테도 좋은 거잖아요. 더 효과적인데도 일을 많이 해야지, 사장님한테 좋은 거지. 제가 어떻게 철둥나도 방송 보고 다 제가 철구 방송 보고 있으면 지혜 그냥 망하라는 거잖아요. 야 네? 한 가지 팩트 폭행해줘. 지혜 나랑 유튜브 같이 돼있어. 지혜 이번 달 얼마 나온 줄 알아? 얼마 안 나온 거 알아요. 300나 300 어? 니 바지 돌에 물붓기야. 그 이제 관리 그만해. 그거 그만하고 이제 내 쪽에 그냥 신경을 쓰란 말이지. 어?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근데 아니 그러면은 이걸 꼭 이렇게 방송에서 얘기해야 돼요? 아니 놀림의 사람만 하자니까. 아니 이게 말하자면 긴데 뭘 아니 잘 봐. 아니 왜냐면 300이기 때문에 아니 300에서 상승 곡선을 쭉쭉쭉쭉 찍으면 몰라 500에서 계속 떨어지고 있어 얘들아. 어? 그니까 상승 유튜브를 하려면 계속 상승을 시켜야 돼. 어? 맞잖아 여러분들. 상승을 시켜야 되는데 점점 내려가고 있다니까 얘들아. 사장님 유튜브도 점점 내려가요. 뭐라고? 너 방금 뭐라 그랬냐? 왜 그건 얘기 안 하세요?
뭘 얘기 안 해? 그러니까 다 유튜브가 다 망해가는 걸 왜? 아니 나는 임마 야 말 똑같이 안 해요. 나는 지금 내려가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알아? 어? 왜요? 네? 나는 지금 방학을 기다리고 있어. 아 저도 방학 가면은 그쪽도 올라가고 저쪽도 올라가니까 다 좋잖아요 그러면. 나는 지금 방학을 기다리고 있어. 보라 콘텐츠를 해야지. 어? 유튜브가 상승되고 거기서 지금 리니지랑 롤만 하고 있는 거야. 방학 기다릴 때까지. 당연하지. 못하니까? 방학 때까지 기다리는 걸 급식 방학. 그럼 저도 사장님 방학 때 레전드 많이 찍으면 많이 만들면 되잖아요. 아니지. 너는 지금 일단 몸 풀어놔야지. 예? 몸 풀어놔야지. 그러니까 방송 계속 보라고요? 몸을 풀어놔야지. 내 거 일단 계속 그 하면서. 아 사장님 방송 계속 예, 집중하면서 하고 있으라고요? 그렇지. 몸을 풀어놔야지. 그래야지 이제 방학 딱 스타트 했을 때 네가 딱 이제 제대로 내 컨디션 유지하면서 따라라라라 올릴 수 있는 거지. 아니 맞는 말씀인데 아니 여기 지혜 거는 그러면 거의 뭐 그냥 지혜 거를 관리 안 하는 소리가 아니라 네. 일단 봐봐. 야 대한민국 무지주의야. 내가 만약에 100을 줘 지혜가 20을 줘 그럼 누구한테 신경을 더 써야 돼? 어? 당연히 나야. 아니 둘이 합쳐서 줘요. 왜 그렇게 나눠가지고 줘서 사람을 이렇게 중간에서 갈팡질팡이 만드냐고 그러면. 나랑 지혜랑은 부부가 아니야. 방송에 딱 켜졌을 때는 유튜브도 그렇고 부부가 아니란 말이야. 근데 왜 카드 같이 돌려 쓰고 있어 그러면은. 그건 내가 빌린 거야. 아니 왜 자기 편할 때는 어? 저기 반반 나눠 이제 뭐야 남남이라 그러고 자기 필요할 때는 뭐 부부라 그러고 그게 뭐예요 그게. 너 지금 뭐라 그랬냐 나한테? 같이 하려면은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어? 하니까 저도 이제 이쪽에서 좀 효과적으로 어차피 제가 이제 편집하는 거는 뭐 이렇게 그 수입적으로 뭐 크게 막 안 되잖아요 풀 영상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좀 이렇게 지혜 쪽이 어떻게 보면은 좀 홍보도 돼가지고 광고도 이렇게 많이 들어왔더만 이번에 스폰도 들어오고 야 그런 식으로 예? 야 솔직히 막 쓰레기 어디 갔어? 쓰레기 여러 사람이 채팅 뭐라고 치는 줄 알지 애들이. 아 그 무슨 새끼요? 지금 지혜나 소윤이방 보고 있을 거예요. 사장님이 이미지 만드신 거 알죠? 내가 만들어 내가? 제가 자리 만들어 사장님 새끼 또 서현이 보러 가는데 서현이 보러 가는데 저 서현이 별로 안 봐요 사실. 그냥 사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그럼 누굴 보는데? 이미지 받고 있는 거지. 그럼 뭐 서아 씨 봐? 누구 보는데? 저 아프리카 별로 안 보는데요 요즘은. 요즘은 안 봐? 이광 방송 봅니다. 이광 방송 본다고? 예 이광 방송 가가지고 별풍 한 개씩 짤짤 쓰면서 욕하는 재미가 제일 재밌거든요 아프리카 요즘. 야. 예. 너는 지금 딱 내가 딱 말한 직원의 기초 자세 어? 나 사장 니 직원 내가 말하면 들어야 돼. 아 그러니까 저는 사장님 마음 들을게. 근데 그만큼 이게 직업 이제 업무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져가지고 오히려 많이 생산하지 못하는 거는 사장님도 그럼 아셔야 돼요. 제가 뭐 몸이 두 개도 아니고 몸을 그러면 두 개를 만들어 만들면 되잖아. 아 그래요? 아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대한민국에. 야, 나도 안 된다는 걸 되게 만들었지. 어? 뭘요? 안 되는 걸 되게 만들었잖아, 나도. 어? 아. 누가 내가 뉴스에 나올 줄 알았어. 어? 되게 만들었잖아. 공주바 탔잖아. 누가 철우가 씨발 5년 전에 철우가 뉴스에 뜬다고 지랄하고 있네 했지. 되게 만들었잖아. 그렇네요. 그래, 대한민국 안 되는 거 없어. 공중파 3사 그래 임마 KBS, MBC, SBS 누가 다 석권하시고 그래. 야 좀 파이팅 좀 하자. 형이 너한테 뭐 많은 거 바라는 게 아니잖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방송 열심히 더 볼게요. 그래 스웨가 예 파이팅 하자. 잘 좀 하자. 알겠습니다. 그래 스웨가 기분 나빠하지 말고 이거는 통과 의례야. 어? 아 진짜 내가 이런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너는 주인 잘 만난 거야. 아 진짜야. 네 딸은 딸 말은 안 하겠는데 다른 데 가보지? 막 욕하고 그래. 어? 아 그게 욕하는 게 정상인 거 아니잖아요. 왜 그 아니 물들어보신 것 같아요. 다른 데 가면 어? 막 욕하고 야 이 씨발 이거 말이 아닌 개새끼야!
방송 끌고 더 기분 나쁘게. 그, 방, 그, 야! 그런 야! 솔직히 내가 방송 키고, 야, 방송 키고 니한테 욕을 한다. 와, 이 새끼 쓰레기 엄태만이네. 저 깠네요? 하면 니도 드립인 거야. 드립인 거 알고 지금 웃기려고. 어? 너도 알잖아. 아, 그거 아는데 이제,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 사장님이. 그러니까, 아니, 좀, 뭐 이렇게 소통을 좀 해가지고, 제가,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장님이 계속 저한테 얘기해 주셨으면 좀 알아들을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은데, 맨날 방송에서 그냥 뭐. 와, 이 새끼 나 이미 쓰레기 만드네. 뭐 야! 그렇게 얘기하고 그냥, 그 다음에 아무것도 얘기도 안 해주니까 이제, 뭐, 나한테 뭐, 별 생각이 없나 보다. 그냥 이대로 하면 되겠구나 하고 그냥 저는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사장님이 좀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은 좋으니까 그런 걸 좀. 야! 야! 나한테 말해줘? 야! 네네. 야! 네? 야! 그럼 왜, 뭐요? 야, 내가 니한테 뒤에서 욕한 적 있어. 너 한 번이라도 말해봐. 아, 그니까, 욕을 하는 게 아니라, 사장님, 그니까, 방송 안 할 때 좀, 그니까, 좀 진지하게 얘기를 해주면 좋다고요. 그런 걸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요, 저는. 나는 내 성격이, 아니라, 예. 나는 막, 나 진짜 진심으로 말하고 막 그러면 오그라들어서 나 말을 못해. 나 싫은 소리, 나, 내 성격 자체가 남한테 싫은 소리 잘 못하는 사람이야. 막, 이거 미안해가지고, 너도 잘 알지? 그건 맞는데, 그니까 사장님이 뭐, 아 근데 저도 돈 받고 일하니까 뭐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얘기를 해주셔야 할 거 아니에요. 마음에 안 드는 거 없어. 미안한 게 어딨어, 돈. 아니 마음에 안 드는 거 없어. 근데 뭐냐, 기본적으로 네가 이제 한 번씩은 어? 한 번씩은 내 방송에 있던지. 맨날 다 지휘방 가 있잖아, 솔직히 이번에. 아유, 알겠습니다, 시스톤. 아니 그 개노제 방송을 왜 보고 있어? 아, 저도 보고 있어 보겠냐고. 아니 여기도 키워야 되니까 보는 거지. 저도 그럼 만약에 사장님 방송 보고 있으면 사회 방송 보는 거죠. 근데 두 쪽 다 하니까 이제 두 쪽 다 볼라니까 그런 거지. 저는 뭐 보고 있어도 이렇게 두 쪽 다 번갈아서 보는 거겠어요? 진짜 씨발 네가 힘들겠구나, 쇠가. 아, 왜 그걸 몰라주시냐고요, 제가. 에? 저도 그냥 한쪽은 그냥 보고 편안한데 그게 안 되잖아요. 두쪽 다 봐야 되는 거잖아요. 어쩔 수 없다고 해서도. 야, 쇠가. 예? 나는 기누다 유튜버 관리하는 사람이 제일 극한 직업인 줄 알았거든? 아, 저는, 예. 네가 제일 극한 직업이다. 어? 다른 이렇게 유튜버 관리자들은 그래도, 어, 눈이라도 즐겁지. 네가 진짜, 씨발 새끼야. 네가 제일 극한 직업이다. 내가 몰랐다. 쇠가, 내가 미안하다. 어? 진짜 미안하다, 쇠가. 형이 사과할게. 아, 아닙니다. 그래, 쇠가. 고마워. 형이 사과할게. 형이 좀 너무한 것 같다. 네. 미안하다, 쇠가. 예, 아닙니다. 하, 이 씨발 새끼. 네가 그러고도 사장이냐, 이 개새끼. 여러분들, 제가 잘못했네요. 네? 제발 죄송합니다. 권사태님 백국에 아, 우리 권사태 형님 백국에 감사합니다. 백국에 감사드립니다. 백국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수혜님 마음을 잘 몰랐네요. 죄송합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지혜 왔다고 어디에? 권사태님 백국이 아니면 어디에? 권사태 형님께서 또 백국에 감사드립니다. 백국에 백국에 감사드립니다. 네, 밥 먹을 시간 있는데요. 에이, 얘들아. 내가 아까 그냥 장난으로 한 말이고, 제 유튜브 잘 나가고 있어요. 원사태 형님, 백국에 또 감사드립니다. 백국에 또 감사드립니다. 백국에 또 감사드립니다. 아, 됐어, 얘들아. 뭐, 철통 상담이야. 됐어. 나 이거야. 제 유튜브 구독자분들이 여자들이 많고, 권사태 형님 또 100개 중계방송 형님 키프 드릴게요. 형님 중계방 잊지 마세요. 형님 감사드립니다. 내 방송 유튜브 본 사람들은 남자들이 진짜 많어. 아, 감사드립니다.
왜? 난 방송으로 못 나가니까 유튜브 신경 쓰는 거지. 난 수영이한테 이것저것 부탁하니까 내 방송만 보는 거고. 좋다. 너 일로 와라. 논리 배틀 한번 가자. 야! 장장마라. 9-7번지. 와라. 논리 배틀 한번 가자. 더 이상 안 되겠다. 너 와라. 야! 당장 와라. 여러분들, 제가 뭐 제자로는 아니겠지만 지금까지 아프리카 하면서 많은 싸움이 있었습니다. 주둥이 배틀 전적 29승 1패. 1패를 누구한테 했냐? 바로 지코 형님. 지금 총전이 29승 1패. 한 번도 한 번 졌습니다. 논리 배틀. 네? 한번 논리가 뭔지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외질. 기누다한테는 저한테 안 됩니다! 어디서 그런 찌랭이를 비유합니까? 여보세요? 꺼져, 정신아. 여보세요? 꺼져! 아니, 논리 배틀 한번 합시다. 니가 논리가 어딨어? 그냥 철퍼지를 데리고 우기고서 그냥 편만 들이는 기만 하는 거지. 아니, 우긴다니요! 너 우긴다니 말 안 통하면 꼭 사람들이 정말 안 통하면 방송 켤까 이지랄하잖아. 너 철퍼기들이 니 편들어주니까. 저기요. 왜요? 좀 이제 사람이 논리적으로 대할 때는 톤을 높이는 게 아닙니다. 그럼 당신 이미 졌어요, 지금 나한테. 아, 왜 졌어요? 예? 대패. 졌어요. 네, 왜 질패? 저기 당당히 일로 오세요. 아, 거기 재미없어요. 어디세요? 아, 요즘 누가 철구 스튜디오 갑니까? 남수 스튜디오 가지. 저기요. 박수치면서 저기요. 아, 예, 예.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아, 아니요, 아니요. 저 노잼인가요? 저기요. 네, 저 노잼이에요. 중요한 건 뭔지 아시냐고. 중요한 거는 남순이는 부르는 거고 전 부르진 않습니다. 막말로 지금 몇 개 하면 부른다 바로 옵니다. 흥분하지 마시고 천천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남순이는 부르는 거지만 항상 불러요. 나는 부르지 않아요. 막말로 저 지금 몇 개 부르잖아요. 바로 올 사람 있어요. 누구? 서인 언니? 아니? 서아씨, 뭐 쪼꼬부, 어? 뭐 여러가지 많아요. 하세요, 네. 서아님이랑 그분 내가 데리고 하세요, 예. 어, 할 테니까 또 나중에 방송 끄고 집에 들어가면 무릎 꿇어! 무릎 꿇어! 이지랄 좀 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캠들 방송할 때 저한테 도망시키지 마세요, 그러면 이제. 뭔 소리요? 네, 여캠들 할 테니까 이제 도망하면서 부들부들 거리다고 하지 마시고요. 아, 맞다. 그리고 아니면은 이제 부들부들 거리다가 안 되면 찾아와가지고 지랄해달라는 것도 하지 마세요. 이건 뭔 논리예요? 어, 항상 그러셨잖아요, 예. 지혜씨. 예, 예. 지혜씨. 아, 네, 네, 네. 스웨기 얘기 좀 해봅시다. 내 쓰레기 왜 그런 거야? 처음에 나 못 봤어. 내가 쓰레기가 맨날 안 들어온다 그러니까 제가 쓰레기한테 방송 도중에 야! 씨발! 너 이번 달 월급 없어! 이렇게 했어요. 나도 근데, 그러는데? 그러니까 쓰레기가 열받아서 장문의 카톡을 보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논리 배틀을 떴어요. 제가 네. 개발랐어요. 네. 근데 제가 그 와중에 했던 말이 아니 왜 지혜방 가서 헛고생을 하냐. 지금 태물됐고 내리막길이고 그 길을 키워줘봤자 나한테 더 신경써라 이런 말을 했어요. 네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나는 동영상 짧게 올리는 것 치고 많이 나온 건가? 오빠가 아까 300이라고 그랬는데 나 월급 다 떼어주고 300이야. 월급 안 떼어주기로 따지면 나 거의 5,600이야. 저기요 논리가 없으신데 저 지금 내역 공개할 수 있거든요. 이번 달 300만원 들어왔어요. 이번 달에 300 들어왔다고 이 양말아 공개할까요? 엄마한테 300 들어간 거잖아. 월급 다 떼주고 수액이 떼주고 철두부 떼주고 그리고 나머지 오빠 들어갔잖아. 근데 중요한 건 왜 내
아니 내가 가져간다는 말을 하지 마시고 논리에서 벗어나는 말이니까. 뭐야? 뭐 자기한테 뭐 안 되는 거만 얘기하지 말래. 논리 달리는 거만. 아니 왜 대박 주제를 벗어나세요? 빼기가 불쌍해서 그래. 난 이번 달에 진 줄 알았어. 오빠가 내 거 가져갔다길래. 근데 수 이번에 알았어. 오빠가 아니 왜 그걸 오빠가 다 가져가고 수혜기 안 줬다는구나. 이번에 알았어.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수혜기한테 이번에 몰아서 보너스까지 같이 준다 그랬어. 그거를 왜 지금 말하냐고. 지금 수혜기 그 왜 화났냐. 거기서 내가 니를 뒷상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해야지. 뭐 너 대화 주제에서 벗어나는 뭐 이미지 깎아먹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뭐야 그 돈 얘기 나오니까 제가 그 느낌이 한 거고 수혜기가 좀 너무 물타기 당해서 불쌍해서 그렇지. 그, 니 네 방송 봐가지고, 불쌍하게 된 거예요, 니 네 방송, 니네 방송! 예? 아, 말 돌리지 마시고요. 오빠는 그리고 유튜브에 관심을 안 갖잖아. 그냥 알아서 하게 냅두잖아. 근데 나는 그게 안 되니까 쓰레기한테 이거 해줘, 저거 해줘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쓰레기가 내 방송을 보는 거라니까? 근데 보는 거 가지고 쓰레기한테 뭐라고 하면 안 된다니까? 나한테 뭐라 해야지? 야, 나한테 뭐라 그래. 그 쓰레기 잘못이 아니야. 내가 쓰레기한테 부탁을 한 거야. 나도 쓰레기한테 월급을 주고 나도 부탁을 하는 입장인데, 시키는 입장인데. 오케이. 야. 왜? 야. 왜? 오케이. 굿. 야, 아, 존나, 씨발, 야. 너 빨래 해? 막마루기 여행 갔을 때 반스가 없어서 눈반수로 입었어요! 니가 맨날 반스 쳐 들고 나가도 안 들고 오잖아! 왜 그렇게 밖에서 쳐 벗고 다녀, 이 새끼야? 뭐하고 다니는 건데, 니? 왜 밖에서 팬티를 벗고 다니냐고! 너 그걸로 얘기할래, 나랑? 내가 팬츠를 다이소에서 어? 20벌을 사는데 그 20벌이 단한개도 없어서 깜짝 놀랐어 내가. 어? 진짜 내가 메이커로 사왔으면은 진짜 돈 때문에 부들부들 거릴 뻔했어. 내가 그나마 다이소 벌어서 사는 거야. 아 나 씨바 왜 바보 나한테 너 씨바 나 배달을 야 존나 열받 개소리 놈 얘기해줄까요? 나 지금 4월 나 지금 4개월 동안 배달음식만 먹고 있어, 배달음식! 여러분, 근데 죄송한 게, 아니, 여러분, 내가 웃긴 게 뭔 줄 알아요? 오빠 만난 3년 동안 돈을 갖고 온 적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그 돈 어디 있을까? 응? 내가 그래도 방송 시작해서 먹여 살리잖아, 요즘, 어? 근데 내가 연지도 봐, 집 청소도 해, 밥까지 해, 니한테 돈까지 갖다 바쳐. 나보고 뭐 하라고, 내가 무슨 슈퍼맨이야? 아 맛있다. 맛있네. 끝나. 아 맛있네. 배부르다. 안 먹어야겠다. 생각해보니까 의의가 없네. 씨발. 그래 내가 다 잘못했다 얘들아. 추천과 지겨찾기 좀 해줘. 자 여러분들 일단 추천과 지겨찾기 좀 해주시고요. 저 일단 방송하고 나 오늘 점심에 올게요. 야 5시야 나 오늘도 진짜 방송 많이 했어요 형님들. 저 일단은 방송 좀 하고 오늘 점심 꿀잠 자가지고 야 지혜야 나 집에서 갈게 지금. 여러분들 저 일단은 방송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 저 오늘 점심 오도록 할게요. 아 우리 157개 권대사님 157개 감사드립니다.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형님. 정말 고맙습니다. 형님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형님들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근데 7시간 방송했어요 형님들. 자 맞아. 아 157개 너무 감사드립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자기야 나 집에 들어갈게.